여기가 현재 제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회사에서 호텔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숙소 제공이 필수니까. 그리고 이제 시내 버스를 타보러 이동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시내 버스가 쭉 지나가죠. 초록 색깔. 저게 일반 시내 버스예요. 오늘의 여행은 시내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로 이동해서 다른 도시를 가보는 겁니다. 중국 지도를 보고 중국 지도가 고덕지도입니다. 고덕지도에서 현재 위치가 나오고 현재 위치를 확인해요. 그리고 첫차 시간 5시 20분, 막차 시간 17시. 그리고 제가 탈 차량 번호는 시내 버스 6번. 시외 버스 시간표랑 지금입니다. 시외 버스 시간표랑 표를 구매했고 중국 시외 버스를 타러 가봅시다. 중국 시외 버스는 탈때 검사하는 게좀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한자로 랑팡이라고 써 있고 저는 랑팡 C로 갑니다. 버스는 30인 버스. 앞좌석에도 손님이 타긴 타네요. 그리고 짐은 이렇게 옆에다가 두는 것 같아요, 캐리어는.